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를 따라 처음 발심한 그대로 꾸준히 전진하여 간다면 성공 못할 사람이 없으리라. 그러나 하근에서 중근 되는 때나 본래 중근으로 그 고개를 넘지 못한 경우에 모든 병증이 발동하여 대개 상근에 오르지 못하고 말게 되나니 그대들은 이 무서운 중근의 고개를 잘 넘어서도록 각별한 힘을 써야 하리라. 중근의 병은 첫째는 공부에 권태증이 생기는 것이니 이 증세는 일체가 괴롭기만 하고 지리한 생각이 나서 어떤 때에는 그 생각과 말이 세속 사람보다 오히려 못할 때가 있는 것이요. 둘째는 확실히 깨치지 못했으나 순전히 모르지도 아니하여 때때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면 여러 사람이 감탄하여 환영하므로 제 위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어 제가 저를 믿고 제 허물을 용서하며 윗 스승을 함부로 비판하며 법과 진리의 호의를 가져서 자기 뜻에 고집하는 것이니 이 증세는 자칫하면 그동안의 적공이 허사로 돌아가 결국 영겁 대사를 크게 그르치기 쉬우므로 과거 불조들도 이 호의 불신증을 가장 두렵게 경계하셨나니라.
그런데 지금 그대들 중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적지 않으니 제 스스로 반성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면 좋으려니와. 만일 그러지 못한다면 이는 장차 제 자신을 그르치는 동시에 교단에도 큰 화근이 될 것이니 크게 분발하여 이 지경을 넘는 공부에 전력을 다할지어다. 이 중근을 쉽게 벗어나는 방법은 법 있는 스승에게 마음을 가림없이 바치는 동시에 옛 서원을 자주 반조하고 중근의 말로가 위태함을 자주 반성하는 것이니 그대들이 이 지경만 벗어나고 보면 불지에 다름질하는 것이 비행기 탄격은 되리라.
원기 28년 1943년 개미 1월에 대종사 새로 정한 교리도를 발표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교법의 진수가 모두 여기에 들어있건만은 나의 참뜻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꼬. 지금 대중 가운데 이 뜻을 온전히 받아갈 사람이 그리 많지 못한 듯하니 그 원인은 첫째는 그 정신이 재와 색으로 흐르고 둘째는 명예와 허식으로 흘러서 일심 집중이 못되는 연고라. 그대들이 그럴진대 차라리 이것을 놓고 저것을 구하든지 저것을 놓고 이것을 구하든지 하여 좌우간 큰 결정을 세워서 외길로 나아가야 성공이 있으리라.
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물으시기를 너른 세상을 통하여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분이 어떠한 공부로 제일 큰 재주를 얻어 고해 중생의 구제선이 되었으며 또한 그대들은 어떠한 재주를 얻기 위하여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가 하시니 몇몇 제자의 답변이 있은 후 송도성이 사례기를 이 세상에 제일 큰 재주를 얻어 모든 중생의 구제선이 되어주신 분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시오. 저희들이 지극히 하고 싶은 공부도 또한 그 부처님의 재주를 얻기 위한 공부로서 현세는 물론이요 미래 수천만 겁이 될지라도 다른 사도와 소소한 공부에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지행을 얻어 노병사를 해결하고 고해 중생을 제도하는 데 노력하겠나이다.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근래 공부인 가운데에는 이 법문에 찾아와서도 외학을 더 숭상하는 사람이 있으며 외지를 구하기 위하여 도리어 도문을 등지는 사람도 간혹 있나니 어찌 한탄스럽지 아니하리요. 그런즉 그대들은 각기 그 본원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하여 이 공부에 끝까지 정진할 서약들을 다시 하라. 이에 선원 대중이 명을 받들어 서약을 써 올리고 정진을 계속하니라.
감사합니다.